전반적으로 뭐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먼저 좀 업계 이런 걸로 봤을 때 감독님 보실 때 이 애니메이션 일단 이 문제를 풀리는 가장 가장 쉬운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한 편의 영화가 나와서 그것이 투자자들이 네네. 돈을 투자했을 때 네. 그 이상의 돈을 벌어서 갈 수 있구나라고 네. 하는 그게 생겨야 되는 거죠. 그런 작품이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예, 그 작품이 그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이 넘고 어떻게 보면 뭐 나름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서 한국에서는 네, 네.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오긴 했었는데 네, 네, 네. 그것 뭐 모르겠어요. 저도 뭐 좋은 작품인데 네. 그걸로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주기에 좀 모자랐나 봐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산업화되고 시스템화되려 그러면 네, 네.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네, 네. 제 생각에 무슨 뭐 7년 만들고 10년 만들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? 이게 2년 안에 만들어지고 네. 뭐 딱 플랜이고 시작하면 네. 야 1, 2년 안에 짜증 만들어져서 네. 프로젝트화되고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성과를 걷어내는 시스템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네. 제작 시스템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기 실시간 랜드에 관심이 많은 거죠. 그거는 애니메이션 연출자들한테 굉장한 해방감? 뭐냐면 애니메이션을 기술적으로 연출자가 꼭 애니메이션을 해야 될 이유 없잖아요. 저는 애니메이터도 아니고 왜냐면 현장에서 연출하듯이 해야 되잖아요. 캐릭터가 있는데 보고 아니야 야, 한 번 더 야, 다시 움직여봐 그러면 이렇게요? 오케이 야, 그렇게 하는 게 좋아. 감정적인 표현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출력물을 보면서 언리얼 엔진 같은 그렇죠. 그런 3D로 2D로 이렇게 만드는 거 탁 튕겨보고 야 이거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아? 그러면 이건 또 하세월 그리고 언제 나와서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애니메이션을 상업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프로세스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때까지 애니메이션이었잖아요. 네. 그러면 차세대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안 만들 거라는 거죠. 분명히 연출자가 현장 지휘하듯이 네. 모니터 보고 네. 그 자리에서 지휘를 하고 필요한 거는 보충해 넣더라도 네. 그럴 수 있는 시스템에 가장 좋은 게 역시 실시간 렌더 기술. 실시간 네. 렌더. 실시간 렌더가 가능해집니다. 지금 물론 다 성공을 많이 했죠. 네네. 여러 군데 뭐 언리얼에서도 내놓고 네네. 그게 국내에서는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좀 CF 그걸 했고 네. 지금도 여기서도 이제 관심 많아서 네네.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제작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그 관심이 많아요. 그래서 그거를 그게 어떻게 잘 되어지면 애니메이션이 좋은 방향 좀 더 감독님 관점에서는 이제 그래서 업계 이런 걸로 봤을 때 어쨌든 그 기술 발전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은 좋아질 거예요. 이 실시간 렌더 기술에 대한 왜냐하면 기술 개발이라는 거는 R&D잖아요. 그거는 성과 없는 사실을 보면은 성과가 없이 자본이 투자돼야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자본은 어디서 와야 되나? 정부에서부터 와야 된다고 봐요. 정부나 어떤 지원들이 지원. 단순히 뭐 무슨 편집실 대여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주면 우리 환경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어떤 그런 쪽에 지원이 있기는 있잖아요. 많이 있죠. 기술 지원에 관한 기술 지원도 있고 뭐 정부에서 이런 콘텐츠 애니메이션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돈의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죠. 사실 저도 개미를 가지고 기술 지원을 받았었어요. 그래서 이 실시간 렌더를 이거 해서 왜냐면 개미 떼들이 그 막 싸우는데 싸우는데 얘네들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봐봐요. 한 마리 한 마리가 수십만 마리가 싸우는데 그러려면 이건 실시간 렌더에서 일어나는 그 서로의 그 크라우드 같이 서로 반응하고 서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사실은 실패했어요. 그리고 기술적으로 성공을 못했어요. 뭐 조금 써먹기는 했지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더 이건 업계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지원도 좀 필요하고 그게 어느 규모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좀 분위기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요.